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여섯 가지 원리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저의 기도 원리는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이고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방식을 그대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 훈련이 성령 인도하심이라는 증거는 성경적인지 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미 영상학교를 시작한 지 7년이 넘었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기도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기도 훈련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 훈련은 정해진 기간이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야 기도의 강을 건넜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약속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얻는 수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내 영혼이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동료이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자 종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인을 날마다 쉬지 않고 찾아오라고 수도 없이 명령하셨잖아요. 말하자면 기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진이라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희생적인 기도로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바로 죄라고까지 말했어요. 예수님과 성경의 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나와 1, 20분간 자신이 원하는 기도 목록을 한 바퀴 돌리는 게 전부에 불과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주인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자, 세 번째 기도의 핵심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자신도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것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 내려오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아침 저녁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꾸준하게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때 내려온다. 자,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희생의 강도를 높이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헌금을 가져오며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을 졸라대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또한 하나님을 부자 아버지쯤으로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때100% 응답이 내려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때입니다. 그 경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이 이래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기뻐했으며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노래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바로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때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기도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효력이 발생한다. 벼 한 틀에서 수백 배의 열매가 맺고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수천 개의 알갱이가 매달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는 인간이 하는 수준과 달라요. 사람들의 노력은 두 배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온 기억이 뭐몇 번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틀림없이 응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며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도 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 가증스럽게 짝이 없죠.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의 습관을 들여 그 맛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풍성한 기도 열매를 따먹는 기도의 일꾼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로 기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며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경지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온 목적은 자신의 원하는 세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신 목적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이며 자신의 뜻을 이루는 종이 필요해서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간격처럼 크고 넓은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과 계획과 소원하는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을 위해 살아가려면 육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날마다 쉬지 않고 성령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에게 비로소 이루어지겠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여섯 가지 원리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그 뜻대로 기도해야 신속하게 응답이 내려오고 풍성한 열매를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흑암의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의 용사가 탄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